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미요정 아이쿠시스 미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상큼발랄 비타민씨 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리더 정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막내 한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기린 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세 번째 EP, 에잇때 발매 소감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연정씨부터 한번 소감을 말해볼까요? 네, 미연자입니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EP, 에잇때를 발매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가장 떨리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영파씨의 세 번째 앨범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선혜야. 네, 정선혜입니다. 저번 앨범 XXL로 무대 크기를 키우고 이번 에잇댓으로 무대를 씹어먹을 생각으로 나왔으니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은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완전 에잇댓처럼 이렇게 착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훈입니다. 저희가 이번 신곡 에잇댓 제목 그대로 씹어먹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앨범 컨셉을 좀 느낄 수 있는 인트로와 또 각자 랩을 또 준비를 한 것 같았는데. 네, 미연재입니다. 이번 오프닝 무대는 저희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담긴 오프닝이었는데 저희가 신곡 에잇댓 뮤직비디오를 퍼포먼스로 먼저 표현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과몰입의 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많이 노력했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과몰입을 해서 또 개인적으로. 네. 네, 그리고 지하나입니다. 이어서 멤버들의 개개인의 보이스 컬러와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랑 저번에 저희가 발매한 곡들 중에 저희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로 한번 선보여 보았습니다. 데뷔 후에 K-POP 씬의 청개구리로 불리는 만큼 신선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K-POP 씬의 청개구리, K-POP 씬의 청개구리 영파 씨의 새 EP 에잇댓이 드디어 오늘 자정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앨범 발매된 후에 기분을 좀 한마디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희 제목 그대로 에잇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저희 뮤직비디오나 댓글에도 많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처럼 저희 영파 씨도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먹어치웠다, 뭐 찢었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우리 영파 씨가 이번 새 EP를 통해 무대를 찢었다, K-POP 씬을 먹어치웠다 라는 평을 꼭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단체 사진부터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한번 왼쪽 봐주시고요. 우리 준비한 포즈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파씨의 시그니처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포즈로 가보겠습니다. 에잇댓! 에잇댓을 상징하는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포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영파씨 개성이 강한 팀인 만큼 영파씨 멤버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왼쪽 끝났고요. 정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영파씨 시그니처 포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로 에잇댓을 상징하는 포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영파스의 멤버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영파스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네, 에이뎃을 상징하는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영파스 멤버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우리 위현정 씨는 영파스의 유니크함을 맡고 있는 메인 댄서고요.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현정 씨. 영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나머 에이댓을 상징하는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정면 보고 찍어볼게요. 시그니처 포즈 혹은 에이댓을 상징하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연정양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파스 시그니처 포즈, 에이댓 포즈. 하나, 둘, 셋. 자신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하나야 정면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지하나 씨는 또 메인 보컬입니다. 굉장히 밝은 성격으로 또 텐션이 아주 높은 멤버인데 왼쪽부터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씨 시그니처 포즈나 에이댓 상징하는 포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앙으로 한번 돌아가 주시고요.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 잘 보여주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자신의 캐릭터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 하나, 둘, 셋. 든든한 우리 영파씨의 리더죠. 왼쪽부터 보고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씨 시그니처 포즈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자신만의 캐릭터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돈을 들었네요. 네, 이제 중앙 바라보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캐릭터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고 한번 찍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그리고 캐릭터 포즈. 하나, 둘, 셋. 올해 15살입니다. 아, 이런 날이 없네요. 제가 공부학번인데. 왼쪽을 바라봐 주시고 포즈 한번 찍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네, 다음 포즈. 자신만의 캐릭터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면 보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양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음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양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지은 양의 캐릭터 포즈. 최장신을 양파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가파른 실력 성장이 눈에 띄는 멤버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양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캐릭터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한번 바로 봐주시고요. 양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캐릭터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바로 봐주시고요. 양파스의 시그니처 포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첫 무대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신곡 에이뜻의 무대를 최초로 선보였는데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네, 현지은입니다.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같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뭔가 처음으로 기자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과 대중분들의 반응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에이뜻 뮤직비디오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뮤직비디오의 관전 포인트나 뭐 재밌었던 촬영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도훈입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나서 대중분들 반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미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게임 콘셉트를 차용한 스토리가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 컨셉에 어울리는 많은 CG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점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점 같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도 데뷔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벤프로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요. 특별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해드리자면 얼마나 특별하길래 이렇게 벌써부터 네.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를 1년 전에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제작진 분들과 함께 촬영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때 저희 촬영 감독님의 생일이셨기도 하셨어서 2년 내내 생일 파티를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연속으로 한 거예요? 네. 벤프로 감독님 말고 촬영 감독님. 네. 세 번째 EP 에이뜻 우리 리더 선혜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장선혜입니다. 저희의 EP, 세 번째 EP, 에잇댓은 저희 영파씨의 성장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인데요. 첫 번째 EP, 마카로니 치즈로 이제 배불리 먹고 XXL로 이제 무대의 사이즈를 키웠으니까 에잇댓으로 그 무대들을 모조리 K-POP 씬을 부스러기 하나 없이 남김없이 다 모조리 씹어 먹어버리겠다라는 저희 포부를 담은 앨범입니다. 우리 선혜 양은 항상 귀엽게 얘기하다가 이제 포부를 얘기할 때는 씹어 먹겠다 이런 식의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또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엽고 대견합니다. 네, 도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신곡 에잇댓 안무에는 안무가 레난 선생님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저희 떼창 파트 부분에 힙합 스텝을 포인트로 넣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텐션이 다 같이 오르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익숙한 동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보통 시워크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맞아요. 뭔가 너무 내 세대랑 공감이 돼가지고. 얘기 나온 김에 안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에잇댓 퍼포먼스 어떤 점을 좀 가장 신경 썼는지 좀 알려주시고 아까 말했던 포인트 안무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도훈 씨. 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 그 떼창 파트에서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힙합 스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게 경쾌하면서 힙합 느낌 이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 파트. 네. 특별한 좀 그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연정 씨? 네, 유연정입니다. 저희 바로 훅 구간 안무가 포인트 안무인데요. 네? 일명 파시워크입니다. 아, 시워크가 아니고 네, 파시워크. 인데요. 힙합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워크의 두 가지 동작이 돋보이는 퍼포먼스입니다. 최근에 시워크 챌린지가 또 SNS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저희 영파씨 에이뜻 챌린지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로 들어볼 게 아니고 한번 직접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네. 저랑 지하나씨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정씨와 지하나씨가 포인트 안무 한번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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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준비 됐나요?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니, 방금 포인트 안무 설명해 주시면서 챌린지 얘기 살짝 해주셨잖아요. 그거 말고 에잇댓 챌린지 같은 것도 조금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에잇댓 챌린지가 있다면 꼭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지
혹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정선혜입니다. 저희가 8대 챌린지로 밀고 있는 것은 방금 보여드린 파시워크 포인트 구간이 저희 8대 챌린지 구간이고요. 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쳐서 챌린지를 해주시면서 약간 옛날에 유행하던 셔플 댄스처럼 유행을 대단했죠, 네. 네,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아나야. 네, 지아나입니다. 저희가 저희 데뷔 때부터 롤모델로 2NE1 선배님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선배님들께서 데뷔 15주년을 맞아 콘서트도 개최하시고 그리고 활동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2NE1 선배님들이죠. 그 컴백 그리고 콘서트 하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몇 파시와 같이 하면 너무 잘 어울리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또 앨범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앨범 수록곡들도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아나입니다. 첫 번째 트랙의 로딩은 힙합의 진심인 저희 영파씨가 강렬한 웨스트코스트 장르로 각자가 생각하는 영파씨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의 바나나스는 저희 영파씨의 청개구리처럼 엉뚱한 매력을 가사로 표현해보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싶을 때 들으면 아주 좋은 곡입니다. 아유, 똑 부러지는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지은양이 한번 설명해볼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트랙 하약은 재즈팝 스타일의 곡으로 저희가 보컬과 음색을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영파씨 멤버들이 자신의 앨범의 곡을 똑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앨범의 멤버들이 참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사를 또 직접 쓰셨고요. 또 로딩에서는 멤버 전원이 다 쓰셨죠. 그리고 에잇댓에서는 정선혜, 위현정, 도우씨가 그리고 바나나스에는 정선혜, 위현정씨가 작사에 또 이름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궁금한 건 가사의 모티브들은 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가사를 직접 또 쓴 입장에서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선혜씨. 네. 정선혜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하고 저희끼리 막 떠들다가 그냥 오! 재밌다! 하는 것들 떠오르면 그냥 작사 노트 같은데 적어놓고 꺼내보면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작사 노트를 써요? 네. 실제로 수기로 쓰나요? 아니면 전자기기를 활용하나요? 그때그때 바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에다가 잠궈놓고 전자기기에? 네. 역시 MG네요. 네. 라떼는 또 직접 펜과종이로 썼었는데 그리고 도훈씨. 네, 도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록곡 로딩에서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마리오 카트 게임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했던 얘기를 쓰다 보니까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한 경험과 겪은 경험들로 쓰는 게 가장 사실 진정성이 있고 쓰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위현정이야. 네, 위현정입니다. 바나나스는 특이하게 제가 영어 단어 공부를 하다가 영감을 받았는데요. 바나나스의 뜻은 미쳐버리겠네 라는 뜻으로 그 뜻을 기반으로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스가 미쳐버리겠네라는 뜻이었군요. 네. 저거는 그럼 버네나우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나나스라고 하나요? 두 가지 다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나나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데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영파씨가 앨범에서 또 참여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EP 에잇댓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은 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은씨에게 넘깁니다. 네, 한지은입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 영파씨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네, 그 이유는 앨범의 메시지처럼 저희의 포부가 담기기도 했지만 저희 다섯 명의 음악적 욕심이 뛰어난 다섯 명의 최고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앨범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설명을 했군요.
아니 영퍼스의 욕심을 저도 오늘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앨범으로 우리 영퍼스 분들이 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소재입니다. 네. 일단 이번 앨범을 내므로써 공연할 수 있는 세리스트가 더 늘어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저희가 페스티벌도 나가고 공연도 서고 싶은데요. 근데 더 이제 욕심을 내보자면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서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름 제일 크게? 네. 제일 위에? 네, 저녁 시간에. 맞아. 네.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죠? 더 핫하고 사람 많을 때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우리 선혜야 그리고 영파씨의 정말 욕심이 또 느껴지는 대답이 아니었나 싶고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세 장의 이제 EP를 보유한 그룹이 됐어요 지난해 10월에 데뷔하시고 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기까지 좀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 뮤비에서도 좀 독특한 컨셉으로 항상 내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게임을 기반으로 이 새 프로모션을 진행하셨잖아요 평소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지 뭐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게임 아, 게임 맞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일단 우리 성장 얘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좀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 우리 멤버들이 봤을 때 좀 있을까요? 네! 기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안자입니다. 저희가 벌써 어느덧 1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1주년, 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희가 에너지를 좀 조절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무조건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완곡 조절이 됐다. 네. 오,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가수의 대답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혹시 다른 멤버는 좀 성장했다는 부분 느끼는 게 있나요? 연정 씨만 있는 걸로. 네. 아니 그러면 또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앨범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한 모티브는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멤버 중에 좀 대답할 지훈이야? 네. 네, 한지훈입니다. 앨범 아이디어는 뭔가 저희의 이야기로 바탕으로 된 노래를 들으시고 회사에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파 씨 멤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나요? 회사에? 네. 이번에도 저희 앨범에도 정말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보고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연파씨 멤버들의 젊은 에너지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우리 회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또 같이 좋은 시너지를 좀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장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리고 무대도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아이돌은 뭐 실력이 크게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에 좀 팀이 오래가고 사랑을 받으려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좀 최근에 많이 느끼거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영파씨 라이브 무대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영파씨는 좀 본인들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 자신감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뭐 무대를 씹어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좀 기울이셨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네. 실력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영파씨 멤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좀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좀 대표로 대답해 주실 멤버들이 있을까요? 네, 정선혜입니다. 네, 선혜야. 사실 연습한 기간도 다 다르고 뭔가 처음부터 각자 잘하는 것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른 친구들이었어서 저도 사실 막 자신이 없고 막 랩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막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이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보다 무대에서 잘 즐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저희 다섯 명 모두 넘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너지가 데뷔하고 나서 무대에서 서보니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무대에 서니까
더 저희가 갖고 있던 실력에 비해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선혜씨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제가 또 데뷔 전에 한번 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무대를. 그래가지고 그때하고 또 데뷔 때하고 비교해보면 또 실력이 엄청 또 점프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또 데뷔 무대와 지금 쇼케이스를 또 비교해보면 아까 연정이 한 말처럼 되게 또 여유가 좀 생겼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실력을 또 옆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기자님께 좀 제대로 된 답변이 됐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하죠. 이게 진짜 힘드네요. 선택하는 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스포티비 뉴스 정진리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앨범 정보랑 곡 소개를 보니까 멤버들이 계속 직접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온 앨범 첫 트랙을 앨범 그 제목을 살짝 바꿔가지고 리믹스 트랙으로 발표하면서 버벌진트나 릴체리 같은 선배님들이랑 협업을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떤 가수들과 협업하고 싶은지, 혹은 앞으로 협업하기로 약속한 가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앨범 소개, 앨범 소개를 멤버들이 좀 직접 쓰는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 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도훈 양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훈입니다. 사실 저희가 회사에서 처음 이 앨범 소개 작성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걸 써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들고 걱정도 살짝 들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앨범 소개를 쓰면 읽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의 감성, 명파씨 감성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아나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2NE1 선배님들께서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된다면 저희 2NE1 선배님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콜라보레이션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 챌린지에 그치지 않고. 네. 맞아요. 아, 그 그림도 좀 보고 싶고, 우리 지아나 양도 같이 하고 싶은 또 선배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지아나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비비 선배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비비 선배님께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시는 게 정말 멋있고 저희도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어서 한 번쯤은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연파씨 멤버들 개인 또 다양한 의견들을 또 들어보니까 좋네요. 소개글도 직접 쓴다고 하니까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헬드의 김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연정씨가 영어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해외 팬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해외 팬들에게 짧게라도 뭐 영어로 네, 한 네. 말씀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어떻게 영어로 우리 해외 팬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길게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해외 텔레파시 I love you! I love you! We love you! 네, 대단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네.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I love you라고 하고 we love you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해외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I love you입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기 모자 쓰신 기자님 질문부터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훈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두 가지 질문 준비해봤는데, 그 에잇댓이라는 가사 중에 그 마지막에 그 에잇댓이라는 의미에 좀 상반되는 아직 배고파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1년의 활동 동안 가장 허기를 느낀 시점이 어디인지, 또 그 이번 활동을 통해 그 배고픔 어떻게 채울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이제 힙합이 유행하면서 최근 엠믹스도 힙합 장르의 곡을 내놓기도 했고 경쟁이 좀 심한 상태인데, 그 영파씨 힙합의 좀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에잇댓이라는 제목과 다르게 좀 허기지다라는
거의 뭐 히딩크식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활동하면서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답변을 네, 부탁드립니다. 선혜야? 네. 정선혜입니다. 저희가 표현한 그 허기짐은 아마 무대를 향한 허기짐이 아니었을까 하긴 합니다. 아마 제일 허기졌을 때가 컴백 준비를 하면서 그 미디어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약간 팬들과 가장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허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음악방송 활동을 하고 또 해외 팬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 허기짐들을 다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혜 형 답변만 들어봐도 무대를 얼마나 좀 기다리고 그걸 얼마나 좀 채우고 싶은지 너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투어 얘기도 살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어 예정이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 스포인가요? 아, 오케이. 아, 스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게 힙합 장르에 관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힙합이 좀 유행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졌어요. 우리 영파 씨만의 좀 힙합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미연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저희 영파 씨만의 스토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게 저희들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영파 씨를 보면은 마치 그 힙합 장르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빠빠빠. 근데 그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또 잘 소화를 하니까 너무 멋진 또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시간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마지막이라 확인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니스 김선우 기자고요. 맞습니다. 네, 컴백 축하드리고 방금 계속 해외 얘기가 나와서 사실 XXL이 미국에서도 엄청 반응이 있었고 또 직접 라디오도 다녀오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좀 소감 있으면 말씀 주시고 또 차별점이 힙합인 만큼 앞으로 선보여 주실 음악 세계도 계속 힙합이 이어지는 건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미국 라디오 출연을 또 하셨는데 그 진짜 행보가 너무 힙합스럽습니다. 진짜 미국 래퍼들이 하는 사실 행보인데 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네. 현지은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서 아이하트 라디오라는 곳에 나갔을 때는 팬분들과 직접 같은 공간에서 무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고 HITC 공연을 한 후에 뉴욕 거리를 구경할 때도 가끔 팬분들을 만나서 저희를 알아봐 주셔서 그때 조금 신기했습니다. 진짜 미국까지 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연파 씨를 또 알아봤군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K-POP 최고! 영파씨 최고. 진짜 너무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파씨가 좀 갖는 차별점이 또 힙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보일 음악도 계속 좀 힙합 장르로 선보일 예정인지 이건 저도 좀 궁금한 지점인데 혹시 누가 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정선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힙합을 좋아하고 지금 계속 힙합으로 가고 있다 보니 힙합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잡고 계속 가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계속 많은 것들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정해진 건 없어서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너무 똑똑한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저희는 힙합만 할 겁니다 이러면은 앞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혜 씨의 대답을 좀 잘 하신 것 같고 또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파씨의 세 번째 EP 8Dead 미디어 쇼케이스 함께 했습니다. 우리 리더 선혜씨가 대표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선혜입니다. 오늘 너무 긴장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너무 이렇게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기장님들께서는 저희 또 8Dead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마카롱치즈 XXL 쇼케이스 보여드렸을 때도 그 기사 제목도 너무너무 재밌게 써주셔서 저희도 계속 찾아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아이디어 얻고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진짜 또 앨범에 우리 영파씨 친구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또 영감을 얻기까지 하니까 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우리 영파씨 앨범은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기자님들과 같이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밌는 기사와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기사 예쁜 기사 많이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더운 날씨 또 그리고 바쁜 일정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우리 영파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또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도 옆에서 진심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파씨와 또 기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에이떼 에이떼 쇼케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무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파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go time. One, two, three, to the full. Young posse, baby, if you know, then you know. Five, six, seven, and eight, yeah.